네, 다시 여기는 성남종합운동장입니다. 선수들 이제 나와서 서로 인사도 나누고요. 또 몸도 풀었고 이제 경기 시작하기 직전입니다. 유상철 선수의 모습이 보이죠? 네, 상당히 좀 긴장할 줄 알았더니 네. 오늘의 경기에 대해서 긴장감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승리를 하기 위한 게임으로 리드를 하겠다는 네. 그런 경기전 얘기를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유상철입니다. 네, 신태용 선수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두 선수가 서로 공격 연결의 핵이고요. 네. 바로 이 보이는 김도훈 선수. 오늘 K리그에서 지금 골을 기록하고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올해 들어서 A3 대회하고 챔피언스 리그를 통해서 본다면 네. 김도훈은 한 골 한 도움을 기록하면서 예. 승승장구하고 있는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팀 편성조 리그의 중간순위입니다. 2조와 G조에 전북과 성남이 있는데 네. 두 팀이 모두 현재 1위예요. 그렇습니다. 네. 컵대회 우승팀인 전북은 2조에 속해 있고 네. 리그의 우승팀이든 성남은 G조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챔피언스 리그는 컵대회와 리그의 우승팀들이 참가를 하게 되는데요. 네. 전체 7개의 조로 이루어져 있고 한 팀은 지난 대회 우승팀인 RIN이 이미 이제 8강에 올라가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성남은 3승입니다. 요코하마는 2승 1패인데 그 1패가 바로 지난번 성남에게 패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베르시크 인도네시아. 다음 게임이 이제 성남과 치러지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베트남의 빈딘. 결국 이제 요코하마와의 1차전에서는 성남이 안종환이 먼저 한 골을 넣고 네네. 그러면서 성남이 한 골을 먹고 지금 안종환 선수 벤치에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성남과 아데마가 극적으로 전반전 46분과 후반전에 골을 넣으면서 네. 경기를 뒤엎어서 1승을 거뒀던 성남입니다. 네. 안종환 선수의 팬들은 역시나 요코하마에 속해 있는 안종환도 당연히 우리 오늘 이 경기장에 오신 분들이 많이 안정환에게 성원을 보내는 모습을 봤습니다. 연습할 때요. 다른 어느 네. 때의 K리그보다도 네. 많은 그 기자들이라든가 네. 언론들이 이 성남 구장을 찾은 걸로 봤을 때는 네. 그만큼 안정환에 대한 그 기대 심리 이런 부분을 크게 피력해야 되겠죠. 자, 이 벤치 모습이 네. 나오고 있는데요. 골키퍼 코치죠? 복바다 감독하고 네. 이제 디도 하벤나가 네. 둘이 이제 앉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현역 때에 같이 뛰셨죠. 네, 우리, 저하고 이제 예. 같이 마스터에서 활약을 했던 네. 골키퍼 코치입니다. 골키퍼 김혜훈입니다. 그리고 수비에 김상훈, 사빅, 서혁수, 미드필드 신태용, 오승범, 김도용, 백영철, 공격에 김도훈, 하리, 아데마입니다. 자, 이 사빅은 뭐 워낙 두터운 수비를 펼치고 있는데 그 김상훈 선수의 이름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영진의 부상으로 이제 김상훈 선수가 출장을 했네요. 요코하마입니다. 골키퍼 에노모토, 그리고 수비에 마츠다, 안토니오, 나스, 구리하라, 가와이, 그 유상철, 오코, 다나카가 허리입니다. 그리고 구보와 사카다가 공격 라인인데 이 구보 선수는 대표 선수고요. 네. 사카다는 지난번 세계 청소년 대회 때 우리에게 아픔을 안겼던 그런 선수입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네. 자, 먼저 왼쪽 하프라인 넘어옵니다. 자, 깊숙하게 넣어줬습니다만은 조금 길었습니다. 그 공격하는 모습 일단 성남이 날카로운 공격을 해봤는데요. 30번이지요. 끝까지 쫓아가서 구리하라가 올림픽 대표인데 그 선수가 잘 막았습니다. 그리고 3번에 이제 마츠다의 모습 잠시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오늘 일본 수비 라인을 보면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게임으로 리드하기 위해서 또는 미드필드함을 두텁게 하기 위해서 3-5-2에 포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성남은 전형적으로 이제 4-4-2 포메이션을 그대로 쓰고 있는데 네. 전방에는 아무래도 이제 김도훈과 하리의 모습이 날카롭게 파고드는 모습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겠죠. 네. 자, 드로인. 하리는 오늘은 이제 미드필드에 우측에 포진을 했고 네. 아데마와 김도훈이 전방에 투톱으로 나섰습니다. 이영진과 이성남의 공백. 사실은 성남의 입장에서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에요. 성남은 아마도 지난번에 이제 K리그에서 네. 이영진 선수가 전치 한 3주 정도에 발목 부상을 입으면서 오늘 나오지 못한 것도 네. 수비 한 가지 좀 불안감으로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영진은 안정환을 가장 잘 아는 선수인데요. 그렇죠. 네. 자, 오른쪽으로 밀어뒀습니다. 돌아나가네요. 네. 김도영. 자, 돌아나가고. 네. 자, 끌고 들어가면서 하리가 예. 자, 페인트 모션을 써봤는데 안토니오에게 걸리네요. 네, 걸렸습니다. 자, 끌고 나갑니다. 오쿠가 끌고 나가다가 오른쪽 여의치 않습니다. 자, 다시 빼내는 성남. 불과 1분 30초가 지났습니다만 성남은 네. 찌르는 분위기고 요코하마는 수적인 수비의 숫자를 비교적 많이 두는 입장이죠. 네. 물론 1차전에서 지긴 했었습니다만
공격에만 힘을 줬다간 오히려 추가 실점을 하거나 경기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네. 절대적인 배수진을 치되 안정적인 배수진으로서의 경기를 임하겠다는 그런 요코하마의 결단인 것 같습니다. 사카다 선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성남 진영, 미드필드 진영에서 프리킥입니다. 유상철, 신태용. 1차전을 경기를 치르고 왔던 성남의 네. 스태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1차전 요코하마에서 경기는 유상철이라든가 안정환을 비롯한 일본 선수 전체가 굉장히 그 끈적끈적하고 심리적으로 강한 네? 그런 면을 보이는 조금은 좀 더티해 될 표현까지 쓰는 그런 경기를 치렀다는 얘기를 해요. 그랬군요. 그만큼 홈에서 반드시 이기겠다. 네. 어웨이에서의 그 열세를 홈에서는 이기겠다는 걸로 다 이제 우리 가접적으로 추이를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런 부분을 본다면 오늘은 성남의 분위기를 요코하마가 서서히 좁혀들면서 수비 수제를 많이 두는 그런 식으로 역습을 꾀하는 오카다 감독다운 그런 구성입니다. 김도훈 쪽으로 줬습니다. 김도훈이 오른쪽 모서리 그 터치라인 부분으로 많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네. 네. 자, 드로인하는 요코하마. 요코하마의 유니폼은 프랑스 대표팀 유니폼 그리고 성남 유니폼 마치 브라질 대표팀 유니폼과 비슷합니다. 그렇죠. 색상으로만 네. 구분한다면 네. 확연히 그런 식으로 이제 구분하시는 것이 편하겠네요. 네. 차경복 감독입니다. 최근에 이제 얼굴 표정이 상당히 그 신기가 네. 발진했습니다. 자, 왼쪽 이어줍니다. 자, 바로 올라가고요. 자, 오른쪽에서 건드려 놓습니다만은 수비가 기다렸다가 걷어냅니다. 자, 차분하게 걷어내는 성남 수비. 자, 유상철. 자, 왼쪽으로 줬습니다. 경기장을 넓게 쓰다가 네. 가운데로 이제 구보에게 연결하는 네. 그런 요구함입니다. 국가대표팀 센터포드로서 또 특히나 이제 안정환 같은 경우는 한국팀의 이제 에이스로서 네. 요코하마 전반적으로 이제 공격에 날카로움을 더해주는 두 선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자, 헤딩. 지난 시즌 일본 J1 리그에서의 전국이 통합 챔피언이 네. 성남을 맞아서 올해 들어만해서 벌써 두 번을 졌다는 것은 사실상 자존심에 큰 치명타를 입은 거나 마찬가지죠. 네. 자, 깊숙하게 오쿠가 쫓아가 봤습니다만은 사빅이 재빨리 골키퍼에게 패스했습니다. 최 전방에 올라와 있는 오쿠. 자, 길게 앞쪽으로 네, 두 사람이 달려들어서 헤딩. 자, 끌고 들어가는 공. 자, 김상훈. 자, 이영진의 공백을 메웁니다. 자, 치고 들어가다가 스텝이 엇갈렸습니다. 자, 미드필드 공방전인데요. 이 하프라인 부근에서 양팀 선수들이 움직임이 상당히 잰 모습입니다. 일단은 저 미드필드 라인에서의 다섯 명이 네. 수비의 중심을 둔 역습을 꾀하고 있는 요코하마이기 네. 때문에 미드필드에서 신태용이라든가 지금 김도영 선수가 우측에서 이제 빠르게 돌아나간 이런 상황이라든가 예. 여유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자, 조금 길었습니다. 자, 안토니오가 깊숙하게 줬습니다만 업사이드입니다. 자, 이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사카다의 모습이 자주 카메라에 비추어집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대표팀 네. 정말 멋진 경기를 기대했었습니다만 사카다의 한 골에 무릎을 네. 꿇을 수밖에 없었던 지난 청소년 대회를 우리는 되뇌기하는 사카다입니다. 네, 안정환입니다. 벤치에 있습니다. 결국 안정환은 오늘의 임무는 히든카드용이죠. 그렇죠. 성남과의 끈끈한 접전에 펼치던 요코하마가 필요한 시기에 한국팀의 성남을 찌를 수 있고 골을 넣을 수 있는 그 시기에 투입되는 것이 결국 이제 오카다 감독의 오늘 보관입니다. 프리킥 자 길게 자, 페널티 에리어 안쪽까지, 예, 헤딩으로 앞서서 잘라냅니다. 자, 드로인. 수비 보고 있는 김도영의 드로인입니다. 자, 하리, 발재간을 부립니다. 자, 틈을, 네. 중심에 자, 가운데. 딱딱발을 갖다 대네요. 아, 한번 제치고, 너무 길었습니다. 걷어내는 요코하마의 수비입니다. 사비게 드로인. 지금 그 네, 네 구보의 모습이죠. 예, 대표 선수죠. 늘 언제나 머리를 짧게 깎고 네. 정신력을 상당히 강조를 하는 부분이 올 들어서 특히나 나타나는 거는요. 안정환과의 정신적인 싸움을 상당히 많이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구보는 요즘 하락세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고 이제 안정환 선수도 최근에 이제 개막전 경기 네. 골 이후에 자, 올라옵니다. 짧았습니다. 골문을 열지 못하는 것에서 이제 오카다 감독은 상당히 마음이 좀 편하진 않은 그런 내용을 피력했었는데요. 네. 경기 전에 오카다 감독을 만나니까 이제 안정환 선수를 조금 분위기를 좀 살려줘서 아하. 골을 좀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데다 신경을 이제 신중하게 신경을 많이 쓰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오늘 열쇠는 뭐니뭐니도 첫 골이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성남이 오늘 첫 골을 집어넣는다면은 자, 슛! 네. 아,
기회가 났었습니다만. 그렇겠죠? 네. 아데마 선수가 아주 재치 있게, 또 하리 선수의 발재간, 이런 것이 허리 이상에서 아주 돋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이슬 거두고 있는 성남이기 때문에 네. 오늘 만약 첫 골이 터진다면 여러 가지로 심리적인 변화를 꾀할 수 있는 장점이 생깁니다. 네. 자, 코너킥 얻는 성남입니다. 선수들 페널티에리어 안쪽 유상철이 김도훈을 잡네요. 네. 골에리어 안쪽 보여들기 시작합니다. 김상욱까지 들어갔죠? 그렇습니다. 자, 휘어찼습니다. 골키퍼 펀칭. 자, 가운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짧게 패스. 자, 몰려나오는 요코하마 수비. 자, 그대로 치고 들어가겠죠? 여기서 올라갑니다. 자, 골키퍼 쪽. 골키퍼가 잡았습니다. 네. 지금 오승범 선수는 이제 김도훈을 본다는 개념보다는 네. 좀 더 이제 골키퍼를 넘어서 휘어차는 킥을 구사를 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제대로 먹히진 않았던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요코하마의 수비가 지금 두터운 상황입니다. 수비는 세 명으로서 빠른 업사이드 트랩을 구사하면서 네. 김도훈이라든가 아데마의 발을 좀 더 둔탁하게 만드는 그런 임무를 끼고 있어요. 네, 치고 들어갑니다. 하리 뒤로 주고 예 넘어지는 바람에 여의치 않았습니다. 반격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요코하마. 그러나 다시 중간 미드필드 진영에서 잘렸습니다. 자, 오른쪽 잘 보았습니다. 예, 아 그걸 뺏겼습니다. 넘어지지를 못하네요. 자, 왼쪽 사카다. 네. 예, 어린 선수인데요. 21살. 김도영 하리를 통하는 우측 라인. 네. 유난히도 짧은 다리에 빠른 발. 네. 두 선수를 표현하고 싶은데 그렇습니다. 하리는 치르듯이 빠르고 김도영은 탄력이 붙으면 무섭게 빠릅니다. 네. 자, 오른쪽. 아무래도 이성남의 부상. 그렇죠? 이영진의 부상. 이런 것들이 성남의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 말고도 K리그에서 많은 신경이 쓰일 것 같아요. K리그 세 경기 뛰면서 네, 다 좋습니다. 그것이 아마 주고 부담해요. 네, 오른쪽 잘 잡았습니다. 아, 빗나가네요. 살짝 빗나갔습니다. 발이 대단합니다. 특히나 올해 들어서 네. 유난히도 그 여유로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A3 대회에서부터 지금 이 신태훈이 네. 넣어주는 이 상황. 아, 때리차고 접었죠. 빠른 타이밍 바꾸기. 자, 이 신태용의 패스 보십시오. 네. 우리나라 프로 선수 최장 출장 기록을 기록하고 있는 신태용입니다. 네. 아주 절묘한 패스를 신태용이 했어요. 하리가 머리를 기르니까 많이 고부라지네요. 네. 차경목 감독입니다. 아, 빠지 쓰지 말고! 두 선수 간의 위치를 바꿔달라. 네, 이런 이제 주문이 들어가는데요. 네. 그것이 이제 하리와 김도훈인지, 네. 아니면 신태용과 오승범인지, 그 상황들을 한번 이제 경기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4번 오쿠와 11번 사카다가 번갈아가면서 지금 공격에 그 선봉에 서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올해 성남 그러면 두 가지 그 힘든 약점을 감수하면서 네. 머리를 짜내야 될 거예요. 자, 왼쪽 열어줬습니다. 좋습니다. 자, 왼쪽 치고 들어갑니다. 넘어옵니다. 골키퍼 나오다 말다 헤딩으로 먼저 걷어냈습니다. 지금 뭐 치고 들어오는 서혁수 무서웠어요. 가와이 선수가 순간적으로 머리를 대지 않았더라면 네. 뒤로 쫓아가던 네, 김도훈에게 아주 바로 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서혁수. 김도훈도 일본 축구를 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선수들과 신경전이 김도훈의 그 낙하로 눈빛을 읽을 수가 있어요. 네, 신태용이 찹니다. 코너킥. 가와이의 좀 진지한 네.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올라가죠. 헤딩! 예. 오, 사빙 무서웠어요? 예. 그 키만큼 플러스 점프. 네. 거기서 보시죠. 꽂아야 되는데 예. 꽂지 못하고 그대로 일자로 나가는 것이 예. 크로스바를 넘고 말았습니다. 자, 하나, 둘, 올라갑니다. 아, 땅 하고 때렸는데 밀리네요. 예. 넘어갑니다. 이것이 이제 사빅 선수가 중량감 있는 저런 이제 코너킥 같은데 네.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네, 자, 헤딩 공 방전 하나 뒤로 빠지는 공 수비가 기다리고 있다가 잡았습니다. 자, 등지고 한 사람 앞에 두고 전화도 오늘 정말 참 여유롭게 하네요. 네. 자, 줄대를 찾고 있습니다. 오른쪽 공간 네. 만들어주죠. 열어주고 하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도용이 잡고 치고 들어갑니다. 그대로 넘어갑니다. 아, 헤딩! 아, 네. 못합니다. 자, 지금은 몸에 대한 어떤 견제가
머리를 제대로 갖다 대지 못하게 됐습니다. 김도영 칭찬 한번 네. 하고 넘어가야 될 상황인데요. 네. 골키퍼 에노모토가 나오지 못할 정도의 상황을 완전히 뒤로 넘어가는 아주 잘 골랐던 먼 쪽의 센터링이었습니다. 네. 유상철 주장 완장을 차고 있습니다. 길게 직선 패스합니다. 아, 네. 빠르죠? 좋습니다. 패스. 자, 뒤로 일단 밀었습니다. 유상철. 아, 뒤에서. 자, 그러나 그대로 진행됩니다. 네. 지금 왼쪽 공격도 꽤 되고요. 성남은 골고루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 12분 지나고 있습니다. 경기의 운영 형태를 유상철이 네. 차분하게 끌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오히려 1패를 안고 있었던 팀이 네. 최대한 자제를 하면서 뛰어야 되는 그런 게임에서 오늘 유상철의 저런 심리적인 안정감은 팀 내에 가장 그 골을 넣는 것 이상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김도현 안토니오를 거칠게 담았습니다. 특히나 차경목 감독 오늘 선수들에게 강한 주문을 많이 넣었을 겁니다. 네. 그래서 K리그에서 1승 2패가 네. 사실 차경목 감독의 얼굴을 어둡게 만들었거든요. 최소한 이 챔피언스 리그에서만큼은 좋은 경기를 펼쳐 승리를 반드시 거둬야 되겠다는 네. 차경복 감독의 의지가 담겨있는 듯한 그런 플레이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AFC 챔피언스 리그 경기입니다. G조